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세상에 있는 컬러를 탈탈 털어보자. 바로 먼지털이 편 로즈 컬러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장미도 빨간 장미, 핑크 장미, 검붉은 장미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래서 같은 장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시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뭐 컬러감이나 톤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자, 그럼 장미라는 컬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 장미라는 컬러는 쉽게 진빨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컬러 표기를 할 때 OR 30 요렇게 쓰이는 색이 장미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장미라는 색은 이런데, 말린 장미를 키워드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빨강색인 장미가 말려지면 빨강에 플러스 회색이 들어간 소프트톤이나 덜톤의 따뜻한 가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리는 그런 장미 컬러가 될 것이고, 자주색 빛을 띠는 장미가 말려지면 자주색 플러스 회색이 들어간 소프트톤이나 덜톤의 차가운 여름 뮤트에게 어울리는 그런 장미색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그 각 타입별로 어울리는 장미 색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도 영상 촬영하기 전에 측색, 뭐 이제 고객님들 컨설팅 시 발색,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제작한 거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잘 어울리는 립의 기준점은 뭐다? 바로 풀발색이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하도록 할게요. 꼭싱! 봄 컬러 6개부터 해볼게요. 어뮤즈 듀벨벳 06 생장미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 톤의 따뜻한 핑크 컬러로 적당히 화사하면서 안정감 있게 올라왔습니다. 이 컬러는 컨설팅 때 봄 라이트 타입 고객님들께 특히나 많이 사용했던 컬러예요.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인 고객님들은 요거 당장 사셔야 됩니다. 쨍한 장미라는 느낌보다는 물을 잔뜩 먹은 장미 같은 맑은 핑크 컬러입니다. 어뮤즈 슈벨벳 06호 서울 장미 컬러는요, 서울에 피는 장미는 이런 컬러인가 봐요. 스트롱톤과 라이트톤 사이에 레드에서 온 따뜻한 핑크 컬러고요. 따뜻한 핑크 계열이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렸고, 보는 것보다는 밝게 발색이 되어서 21호보다는 밝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더 추천드립니다. 중명도 이하 피부의 봄 라이트 타입에게는 묘하게 뜨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클리오 시폰 블러 틴트 04호 올데이 로즈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스트롱톤과 소프트톤 사이의 따뜻한 장미 레드 컬러입니다. 역시 외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차분한 말린 장미 컬러인 줄 알았는데 입술 위에서 생각보다 흰기 있게 올라오기 때문에 가을 타입보단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렸어요. 생각보다 밝은 회색 느낌이 들어서 특유의 탁하고 밝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흰기 때문에 중명도 이하 피부를 가진 분들에겐 뜨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 점 꼭 유의하시고 테스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퓨어 글로우 틴트 02호 핑크로즈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 톤의 따뜻한 핑크 컬러입니다. 아주 여리여리한 물먹은 장미가 생각나는 컬러예요. 처음엔 흰기가 돌다가 입술 위에 픽스되면서 흰기가 사라집니다. 그래도 명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피부톤이 밝으면서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립니다. 브루조아 벨벳 더 펜슬 07호 로드스토리 컬러는요, 중명도 피부를 가진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하는 스트롱톤과 소프트톤 사이의 따뜻한 로즈 컬러입니다. 외색은 차분해 보이지만 막상 가을 타입이 테스트했을 땐 어김없이 떴고요.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타입이 발랐을 때 안정적이면서 딱 차분해 보였어요. 다만 피부가 20호 이상 밝다면 어두워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03호 맘찍 로즈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 그리고 여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어울릴 소프트톤의 따뜻한 핑크 컬러입니다. 핑크 장미를 물에 지디긴 느낌의 색이에요. 컬러 자체는 따뜻한 핑크지만 착색이 살짝 쿨핑크로 남기 때문에 여름 타입인데 봄에 걸쳐있는 분들이 바르셔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거 발라봤는데요, 그냥 저한테는 따뜻한 핑크인데 투명한 제형이라 입술 위에서 바를만하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름 컬러 5개 소개해드릴게요.
콜레트 스틸로 엉크르 아 레브르 02호 소다 로즈 컬러는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하는 비비드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맑은 핑크 장미색입니다. 제가 한때 엄청 자주 쓰던 립들 중에 하나예요. 수박같이 청량한 쿨핑크 컬러라 여름 라이트 타입 고객님들에게 화사하니 예뻐서 자주 추천드렸는데요. 외색만 보면 형광펜 핑크 컬러 같아서 살짝 놀라실 수 있는데 막상 입술 발색을 하면 스며들면서 형광기가 사라집니다. 럼럽 컬러 픽싱 스테인 틴트 02호 썸 로즈 컬러는요, 여름 라이트 타입 일부 그리고 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스트롱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딱 중간 핑크 컬러입니다. 여름에 걸친 봄 라이트 타입 그리고 봄에 걸친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완연한 봄 라이트 타입에겐 차가워 보였고 완연한 여름 라이트 타입에겐 따뜻해 보였던 그런 컬러입니다. 제가 발랐을 땐 살짝 노랗고 형광기 있게 뜨는 느낌이었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글라스 듀 틴트 06호 로즈 메모리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릴 덜톤과 스트롱톤 사이의 말린 장미색입니다.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제가 발랐을 때는 어둡게 발색되었어요. 여름 뮤트 타입이 발랐을 때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겨울 다크 타입 중에서도 피부가 밝은 분께는 쓸 수 있을 정도의 MLBB처럼 발색이 되었습니다.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10홍 08호 무디 로즈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릴 소프트 톤과 덜톤 사이의 말린 장미 컬러입니다. 톤 다운된 인디 핑크 컬러이고요. 살짝 차가운 느낌의 인디 핑크라 여름 뮤트 타입에게 자연스럽게 올라왔고 가을 뮤트 타입 중에서도 여름에 걸쳐있다 하는 분들까지는 사용 가능한 컬러입니다. 완연한 가을 뮤트 타입에게는 많이 쿨하게 올라올 거예요. 아임 미미 아임 틱톡 틴트 립 캐시미어 05호 텐더 로즈 컬러는요, 획기가 살짝 감도는 소프트 톤과 덜톤 사이의 차분한 말린 장미 컬러입니다. 여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리고 가을 뮤트 타입 중에서도 여름에 걸친 분은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입술 컬러에 따라 가을 타입이 발랐을 때 추워 보이는 분들도 있었으니 스펙트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을 컬러 5개 시작해볼게요.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19호 아몬드 로즈 컬러는요, 가을 뮤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덜톤과 소프트톤 사이의 채도 빠진 따뜻한 말린 장미 컬러입니다. 너무 어둡거나 탁한 컬러가 아닌 자연스럽게 톤이 다운된 컬러라 가을 뮤트 타입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가을 느낌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컬러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 틴트 23호 머스크 로즈 컬러는요, 가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릴 딥톤의 회색이 0.3방울 정도 가미된 빈티지한 말린 장미 컬러입니다. 가을 뮤트 타입이 화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라 채 실장이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이 제품과 비슷한 컬러가 나와주기를 바라봅니다.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23호 브릭 로즈 컬러는요, 가을 뮤트 타입에게 추천하는 톤 다운된 로즈 브라운 컬러입니다. 소프트 톤과 스트롱 톤 사이에 해당하는 톤이고 피부가 어두운 분들이라면 흰기가 돌아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주세요. 노란기가 꽤나 돌기 때문에 완연한 가을 뮤트 타입에게 잘 어울렸던 그런 컬러입니다.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499호 로지 스웨이드 컬러는요, 가을 타입 전부에게 추천드리는 딥톤의 갈색에서 온 레드 컬러예요. 붉은 장미를 오랜 기간에 걸쳐 바삭바삭하게 말리면 요런 컬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가을 딥 타입이 바르면 자연스러우면서 화사했고 가을 뮤트 타입이 바르면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이라 컨설팅 시에도 매우 잘 사용하는 그런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이거 재구매 한 3번인가 했을 거예요. 최근에 리뉴얼 되어서 제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컬러가 더 차분해진 것 같더라고요. 피부톤이 어두운 가을 딥 타입에게는 밝게 뜨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블랙로즈 에어핏 벨벳 틴트 가시 돋은 로즈 컬러는요, 가을 딥 타입에게 어울릴 딥톤과 비비드톤 사이의 레드 컬러입니다. 딥한 빨간 장미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꽤나 채도가 있기 때문에 끝가을 타입이거나 채도 있는 게 받지 않는 가을 딥 타입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을 딥 타입 중에서도 채도 있는 게 어느 정도 잘 어울리시는 분들, 피부 흰 가을 딥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아 여러분, 겨울 컬러는 저희 직원들이랑 머리를 싸매고 찾아봐도 겨울에 해당하는 로즈를 두 개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겨울에는 꽃이 필 수 없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로즈라는 명칭이 없나 봐요.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걸크러쉬 로즈 컬러는요,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비비드 톤과 딥톤 사이의 자줏빛에서 온 차가운 레드 컬러입니다. 왜 우리 꽃집에 여러 가지 장미 중에서도 빨간 장미인지 자주 장미인지 헷갈릴 때 있죠. 그런 긴가민가한 색깔, 딱 그런 색입니다. 특유의 그 푸른빛이 더더욱 겨울과 잘 어울려져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컬러예요.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뱀파이어 로즈 컬러는요, 이거 이름 진짜 잘 지었습니다. 이건 뱀파이어 로즈 그 자체예요.
뱀파이어의 손에 장미가 들려있다면 이렇게 검은 빛이 감도는 장미일 것 같은데요. 겨울 다크 타입 그리고 가을 딥 타입 일부에게 어울릴 만한 흑장미색이고요. 컬러가 노랗진 않아서 겨울 다크 타입인 분들 중에서도 아주 어둡고 분위기 있는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이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였고요. 가을 딥 타입 중에서도 아주 어두운 톤들만 어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화용시에 괜찮게 어울렸던 컬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미는 어떻게 다르다? 뾰로롱!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직접 발색을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미의 컬러감, 톤 다 다른 거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각 계절에 해당하는 다양한 장미 컬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상에 이렇게나 다양한 장미가 있다니 참 화장품의 세계는 신기하고 뭐 하늘 아래 우리 같은 색조는 없다고 얘기하듯이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또 궁금하시거나 원하시는 주제 혹은 특집이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물론 피부 타입, 스타일링, 톤 앤 무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테스트하는 건 필수인 거 잘 아시죠? 그럼 우리는 다음 먼지털이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